박재범처럼 찌찌타리, 블랙런처럼 하이타리. 그럼 하이타리죠. 하이타리. 네. 어 왜죠 왜죠? 아, 뭐? 하얀을 볼게 있고. 아, 뭐? 어, 뭐 하얀은 뭐 다리가 세 개인가 보지? 뭐. 어? 온스트릿 MC 정혁입니다. 루피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룹 이름이 휘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저기요. 그 뒤에 리액션 장인분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분이 누추한 곳에 오실 수 있나. 루피 씨랑 뭐 평소에 친하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형이고. 네네. 네 근데 뭐 형도 뭐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몰랐다가 괜찮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티스트 중에서 구비룸이라는 프로듀싱 팀의 휘민이라는. 어 구비룸. 네 루피 씨 덕분에 이렇게 또 찾아보고. 네. 또 와주셨으니까. 네네.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 혹시 그거 알아요? 어떤 거예요? 찌스타의 소유 씨가. 네네네. 예전에 그 같이 작업한 거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 CK 씨랑 만난. 네네네네. 그때 제가 뮤직비디오 빛 주임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면서 아 노란 머리 해가지고. 네네네. 기억나시나요? 네. 뮤직비디오 그래 봤죠? 네 비디오. 본인이 그 빛을 만들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그 거기서 제가 막 고양이한테 굴려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온스트릿을 또 봤다고 하고. 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시스템을 좀 물어볼게요. 네. 혹시 오늘의 룩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패턴들이 좀 화려한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원래. 네네네. 이거를 그냥 다 그냥 조화롭게 입는 게 오늘의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약간 프린트 룩을 해주신 거네요? 원래 거꾸로 입는 거예요. 어 거꾸로 입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뒤집어 입은 거거든요. 이거 바지 브랜드는 어디 거예요? 이거 오프화이트 건데요. 오프화이트. 네, 오프화이트 건데 버질의 초청으로 파리 패션 오프를 갔다 왔었어요. 오프화이트 파리에서 갑자기 초청이 온 거예요. 다시 이제 꺼내서 버질한테 잘 보이려고. 아 살짝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버질 거품대요. 아 그래요? 버질도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약간 예술가처럼 되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약간 해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딱 이거 봤는데 이거 거의 저 슬라이 빨갱스. 아 이거는 저는 자부심 있습니다. 어 자부심 있어요? 네, 완전 있습니다. 이게 헤론 프레스톤 쇼였어요. 파리에서. 근데 패션위크 하면 조금 더 이제 튀고 싶고 사진을 찍히고 싶은 게 이제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자분들이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바이럴이 조금 됐더라고요. 스리라차 소스 먹고 싶네요. 일단 소스 그 짜는 것처럼. 오. 바로 우리 휘민 씨의 애장품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저는 오늘 이거 준비 특별 시스템이 뭐냐면은 어?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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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옷 주세요. 옷 주세요. 옷 주세요. 빨리 주셔야 돼. 정국지가 너무 아파요. 어, 설명해 주시고. 아, 이 이게 네. 아, 일단 입어주시면 안 돼요? 어, 일단은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우, 짠! 꼭지 아파요! 어 어우, 아프니까 왼쪽 꼭지로. 네 이거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 일단은 네. 이게 네 진정해요. 네 어. 전혀 문제 없어요. 네네. 아 이게 아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아 저 마이크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편집해 줄 아 네 전 상관이 뭐 없는데. 편집해 줄 거예요. 네. 괜찮아요. 저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영광 검색으로 이미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진짜 민감하거든요. 어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얘기해 주세요. 아 휘민 씨 영광 검색으로 게이라고 아까 먼저 얘기하셨는데. 저 그거 때문에 진짜로 제 인생 스트레스. 처음 몸 때문에 당황한 게 아니라 이 마이크 때문에 당황한 건데. 아 네네. 또 나의 또 제스처를 보고 어 휘민 게이 같아 이러면은 아, 네. 또 제가 순간 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네네네. 아 아파. 아우 이거 빨리 입을게요. 아 네네. 어, 잠깐만 이거 아무래도 애장품이라도 그렇지. 휘민 씨 프린트로 본인 이름 받고 밑에다가 생모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 이건 나도 안 돼 씨. 아니지. 아니 이거 저기 도매시장 가가지고 프린팅 하는 거 18,000원이면 해요. 아니 아니 근데 사실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네. 반티 아니냐고 그냥. 반티 아니냐고? 네, 반티 아니냐고. 이거 오해고요 일단은. 이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작년에 말리부에 초대를 받았었어요. 생로한 쇼에 신년 선물이라고. 네네. 보내주셨어요. 딱 봤는데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말을 들으니까 담기네 옷이. 혹시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다른 거? 어. 네. 어, 이거 볼까요? 어, 네. 스키 마스크인데요. 이거 마스크. 어, 스키 마스크 알아요. 래퍼 스키 마스크죠. 네. 이거 마미손 짭 아니에요? 아니, 눈썹이 되게 올라가셔가지고. 아, 예. 마미손 짭 같은데요, 이거.
조라는 이제 파리베이스의 네. 일본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디자인을 한 거예요. 조라는 친구가요? 네, 네. 어, 풍양조 씨예요? 일본 친구예요. 일본인이에요. 아, 시부야 조씨겠네요. 네. 잠시만요. 네. 아, 죄송해요. 아, 아니, 시부야. 아니. 그게 아니라 시부야 조씨겠네요. 해가지고 신주쿠 조씨 걸요. 아. 하고 싶었는데 아, 이거 좀 안 갔다. 다쳐도 돼요. 아, 네네. 시부야 씨 재밌죠. 이제 우리 친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다 했잖아요. 네네네. 저 지금 다 보여줬어요. 저 혹시 보여드렸지? 네네네. 네네네. 네, 하여튼 프라다 게 아닌데 네. 프라다 이제 패러디처럼 만든 거예요. 아, 프라다 아, 이거를 네, 이거를 박아서 만들었는데 아, 네. 이게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썼대요. 근데 저희가 쓰고 나서 되게 월드와이드로 바뀌었어요. 아, 귀드래곤이네. 아니. 야, 귀드래곤. 귀드래곤 이제 인정해. 자, 그러면 또 다음 거 좀 볼까요? 다음 거. 네네. 가방 월드와이드. 이거는 그냥 샤넬 빈티지인데요. 어머, 이건 어머니 거 아니에요? 아, 이거요? 엄마 거 아니고요. 어, 어머니 거 아니에요? 이거 엄마 거 아니고 뭐 염따 형도 샤넬 가방 같이 막 메고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래퍼들한테는 이제 조금 핫 아이템이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네. 근데 휴미 씨 이거 양아치 짓 아니에요? 어떤 거요? 아니 이거 샤넬인데 옆에도 프라다를 아 이거는 짜장면이나 짬뽕 같이 원래 제 프라다 백팩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있었던 건데 네네 그러면 이 키링도 되게 비싸겠다 이 키링도 한 50만 원 하지 않아요? 그쵸 혹시 금액이 생각 안 나시는 거는 내가 돈을 왜 보고 봐 그냥 구매하는 거지 뭐. 그쵸 가격표는 보지 않습니다 오! 와! 말을 안 해! 이엄! 하이어 뮤직 네. 또 하이어 뮤직 하면 또 뭐예요?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패션 옷 다 잘 입고. 네. 혹시 그 중에서 또 본인이 약간 또 서열을 매긴다면은 저기 위에 이제 CK가 가장 오 CK요? 네, 버즈라블로의 네. 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아, 아티스트인데 쇼도 서고 그러니까 어. 그뿐만이 아니라 네. 민식이가 그냥 워낙 원래 옷을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아, 본명이 민식이에요? 아, 이름 굉장히 정감 가네요 식이 민식이 아 CK가 네. 그래서 민식이에요? 네네네 PC에 걔는 너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 운동을 맞아요 그 보니까 그 공연하실 때마다 옷통을 많이 까시더라고요 재범이 형 닮아가지고 아 재범이 형 따라하느라고 제가 아 저희 이제 온스트리 제작진분들에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박재범처럼 찌찌타리 블랙넛처럼 하이타리 블랙넛처럼 하이타리 하이타리 네. 빤스 보여주셔야 돼요 어, 지금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아우 깜짝이야 아무리 벗으면 제가 그 둘을 보고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 아니 본인 몸이죠 본인 몸 아 본인 몸? 그러면 하이타리죠 하이타리? 네. 어 왜죠? 아 뭐 하이에는 볼 게 있고 아니, 뭐 하이에는 뭐 다리가 세 개인가 보시? 어? 하이에는 뭐 어? 종아리가 네. 단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애장품도 얘기도 해보고 뭐 쇼핑에 대해서도 얘기해봤잖아요. 패션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네. 아, 음악적인 부분에서 약간 얘기하고 싶은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쌓았던 DJ로서의 그런 네. 브랜딩과 네. 원래 했었던 프로서의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면서 네. 좋은 앨범을 만들려고 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안에는 저희 앨범을 무조건 내려고 아 6월 안에? 네. 여름에? 네. 뭐 이거는 굳이 물어봐도 되나? 본인 최애 아티스트? 어, 저는 알아요. 누구요? 태연 씨. 아, 네네네네. 저 팬카페 일기라면서요. 네, 네. 그 작곡가 테디 씨를 네, 맞아요. 보면서 멋있다 생각을 네, 해서 네. 했는데 SM입니까? YG입니까?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아, 어, 좋아요. 좋았어.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민이에요. 소녀시대가 있는 SM, 그 YG의 천재 작곡가 테디, 네. 재범이 형이 있는 네. AOMG. 네. 그 세 군데에서. 오. 태연이요. 또 온스트리에서 이제 대표 질문이 있거든요. 휘민 씨한테 패션이란 뭐죠? 패션이란 생각을 안 하고 입는다. 맞아요. 패션이란 오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고 입는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때 좋아하는 거. 아 뭐 이쁘다는 거에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 그러면은 나중에 흑역사가 되게 많이 생기던데. 근데 솔직히 흑역사도 네. 바꾸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흑역사가 있잖아요. 아 진짜로 포장을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패션은 그냥 내가 그때 당시 입고 싶은 대로 입었으니까 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휘민 씨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온 스트리트에 아, 맞다. 이거 생각했어요. 나올 만한 멋있는 아, 큰일 났네. 아티스트가 있나요? 아, 누구 있을까요? 이거 진짜 큰일 났네. 누구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문득 스쳐간 사람인데요. 어, 스쳐간 사람. 쿠기 형이요. 쿠기. 네. 제 머릿속에서 민식이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쿠기도 옷을 잘 입는 사람이네요. 아, 쿠기 형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죠. 아. 헤어밴드라는 것도 어, 그러니까, 시그니처 아이템이 있고. 그렇죠. 아, 릴러도 추천하고 싶다.
갑자기 고민이 많았어요. 릴러마즈 씨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아, 왜냐면 릴러가 요즘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쇼핑에 맛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당장 데려와야지. 걔 롤렉스 요번에 1300만원짜리 사고 막 요즘 막 샤넬 막 모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릴러마즈 씨를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저 일단 릴러마즈 씨 오면은 같이 노래방 갈 거예요. 아, 좋습니다. 거지간! 이렇게 우리 또 효민 씨랑 굉장히 재미난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효민 씨,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만 네. 해주실까요? 네. 앨범 열심히 만들어서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옷잘러를 찾는 온스트릿의 저격입니다, 여러분들. 옷 잘 입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행한 아이템들이 혹시 있어요? 손 한 발라주십시오. 기분이 좋구만. 마이크 윙. 우리 온스트릿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